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우리를 더욱 시리게 하는 주범이 있었으니 바로 치아. 찬물 같은 거 먹었을 때 좀 많이 시리고. 양치할 때 좀 시리고. 잇몸에 문대일 때도 시리더라고. 성인 10명 중 6명이 앓고 있다는 시린 증상. 과연 그 원인과 해결법은 뭘까요? 요즘 입맛을 잃었다는 오늘의 주인공. 두 아이와 간식을 먹는 중인데요. 맛있게 탕수육을 먹는 아이들과는 달리 표정이 좋지 않은 이문경 씨.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시네요. 왜요? 맛이 이상하기라도 한가요? 2, 3년 전부터 좀 이가 많이 시리더라고요. 그래서 입 닦을 때도 좀 이렇게 닦을 때마다 잇몸이 좀 시린 느낌이 있고, 치과에서는 이제 잇몸이 좀 내려앉았다고, 잇몸이 아이고. 좀 약해서. 시린 이 때문에 수술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는데요. 대체 원인이 뭘까요? 이제 차가운 거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먹거나 하면은 좀 되게 시리거든요.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데요. 차가운 음식은 치아 감각을 둔하게 해서 씹을 때 강한 힘을 주게 되고 치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잘못된 식습관도 시린 이를 만드는 원인.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적당히 먹으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시린 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. 특히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치아를 부식시켜 이를 시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양치 습관은 어떨까요? 과일을 먹자마자 양치질을 시작하는 가족. 원래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. 정말 그럴까요? 금방 양치하지 마시고 물로 입가심을 먼저 한 후에 약 30분 정도 후에 이를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. 과일의 경우요? 네.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약해진 치아를 쉽게 마모시키는데요. 탄산음료도 그러네요. 좋네요.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은 꼭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.